특별법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문제집 41페이지 2번부터죠. 이번 시간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할 겁니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어떤 것들이냐?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동시에 and죠. 동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의사표시인데, 그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뭐냐? 이 반대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던가. 이거는 또는이죠. 또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던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던가. 그러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했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 자, 성립요건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법조문 우리 4개 있었잖아요. 그죠? 민법 제107조부터 107조, 108조, 그리고 109조.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110조 하나 있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그래서 이걸 비진의 표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다, 비진의 표시, 둘이 짜고한 호의 표시다, 통종 호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쪽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비진의 표시 성립요건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를 했는데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건 이쪽 줄 공통이었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가 알고 한 것이고요. 통종호의 표시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았는데 통종호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서 표의자와 상대방이 서로 짜고 했다. 짜고 했다는 얘기는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합의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합의도 가끔가다 한 번씩 등장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통종이 아니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상호간에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와 통종의 표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했고 일치하지 않았는데 표의자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법률효과 차이는요, 비진의 표시나 통종의 표시는 표의자는 알고 있는 건데 여기는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의 효과는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이게 원칙이,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표시한 그대로 유효다라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 그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하니까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면서 동시에 무과실인 경우에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요거예요. 요거는 누가 입증할 거냐라고 하는데 유효를 입증할 필요는 없죠. 놔둬도 유효니까,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럼 그냥 놔둬도 유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냥 놔두고 방치하면 유효니까 무효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아 이건 유효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효는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표의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표의자가 주장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통종의 표시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죠. 비진의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인데 둘이 짜고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효인 거죠.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 이 통종의 표시는 아주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은닉행위예요. 은닉행위와 신탁행위 여기에 있죠. 은닉행위와 신탁행위는 통종의 표시와 어떻게 다르냐, 통종의 표시는 갑하고 을이 둘이 짜고서 내 소유 부동산을 네 이름으로, 소유 부동산을 네 이름으로 등기만 좀 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 등기는 지우고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되 여기는 소유권은 없이 등기만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만 네 이름으로 좀 해놔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요. 그리고 혹시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라고 해서 제3자 병에게 처분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 한꺼번에 정리할 겁니다. 그래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은닉행위는 이거하고 아주 유사하면서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실제로는 증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의 진위는 있었던 겁니다. 증여하려고 했는데 세금을 우려해서 매매로 가짜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죠. 소유권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다 얘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는 없었잖아요. 매매는 없었는데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를 썼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진심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을은 증여로서 권리를 취득했고 그 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을은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인데 여기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죠.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는 을이 완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3자 병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지만 악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통정허위 표시 중에서 은닉행위라고 하죠. 신탁행위다. 이거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다. 가볍게 그냥 넘겨버리시면 되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도 모르지만 표의자가 몰랐으면 상대방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로 합니다. 유효로 하는데 일정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 제109조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있지만 취소하지 못하는 사유도 같이 정해놨거든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발생을 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이 중요 부분을 판단하는 그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하죠.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야 된다. 좀 좁아서 이렇게 씁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이 중대한 과실을 판단할 때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중대한 과실로 하는 거고 공무원의 말을 믿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말을 믿고 뭘 했다 그럼 그때는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걸로 합니다. 여기는 착오의 종류가 좀 다양하죠. 착오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착오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동기의 착오라는 거 있었잖아요.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데 동기가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고 또 동기가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그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하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조차도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봐야 될 건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또 중대한 과실은 직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요거에 관한 판례하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동기의 착오 있죠. 동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하고요. 자, 이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저쪽으로 다 정리를 했고 그럼 이번에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예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는데 왜 하자 있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 자기가 결정한 의사대로 표시는 했어요. 하지만 이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에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 자유롭게 의사결정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박을 당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속아서 완전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겁을 주니까 겁먹어서 세 글자로 그냥 쫄아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사기고 어떻게 하는 게 강박이냐. 사기라고 하는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기망행위를 해야 돼요. 기망행위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다 기망이에요. 그 수단과 방법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다? 이것도 기망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 또는 공동묘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수분양자에게, 분양받는 자들에게 고지해야 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그것도 또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망행위를 했기 때문에 표의자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착오가 있었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까지 표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기가 성립하려면 먼저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기망행위를 하는 자는 내가 기망행위하면 1단계, 2단계 거쳐서 의사 표시까지 하겠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2단계에 고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2단의 과실로는 예,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망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법성이 있어서 나중에는 불법행위가 돼야 된다. 모든 기망행위가 다 위법한 불법행위는 아니에요. 자, 모든 기망행위가 뭐 상품 선정 광고하면서 다소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앞에 뭐 상가 같은 거 분양하면서 인근에 첨단 오락타운 등을 조성하겠다. 이건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첨단 오락타운 지 맘대로 조성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특히 이제 여성들 화장품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과장 광고잖아요. 여성들 화장품 그거 바른다고 해서 광고에 나오는 모델만큼 되는 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도 샀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허위 과장 광고일 뿐 사기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기망과 착오, 착오와 의사 표시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 관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요거밖에 될 게 없어요. 표의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강압적이고 포갑적인 행위를 강폭행위 또는 강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해악을 고지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아마 엄청나게 불이익 생길걸? 아니 뭐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안 놔두겠어? 이런 거요. 저도 수업 시간에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강압적이고 포갑적인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이 생겼고 이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표시까지 이루어졌다. 먼저 강폭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강폭행위는 1단계, 2단계, 2단의 고의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실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강압적이고 포갑적인 행위는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를 구성했어야 된다. 해악을 고지하는 건데 이미 발생한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도 해악의 고지이긴 하지만 이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라고 겁을 줬답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그렇게 해약을 고지하는 과정에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약을 고지했다. 그러면 이건 위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 자가 내 차를 들이받았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 그래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그쳐야 되는데 내 입을 막기 위해서는 얼마 갖고 와라. 이런 정도까지 하면 그건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해야 되고 강폭과 공포심, 공포심과 의사표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따져야 된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인이 기망행위냐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해악의 고지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고 나머지 요건이 똑같기 때문에 110조에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누가 했느냐. 갑이 표의자고 상대방에게 직접 사기 강박을 했답니다. 사기나 강박 행위 했대요. 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했다. 이걸 이제 위쪽에 쓰겠습니다. 사기 강박을 직접 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갑도 얘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직접 사기 강박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대요. 지나가던 제3자가 여기다가 사기나 강박 행위를 하는 바람에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답니다. 여기다가 의사표시를 했대요. 자, 이 경우에는 이 사기 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요,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간섭이 있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간섭이 있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의 간섭이 있었다, 이거 똑같은데, 갑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은 자기가 스스로 사기 강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한 표시가 있었다는 걸 갑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갑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거기 때문에 갑이 그 사항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나가던 A가 왜 을한테 가서 사기 강박을 했을까요? 아마 이 둘 사이에 어떤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부관계를 한번 따져봐서 갑하고 A가 서로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둘이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갑이 직접 사기 강박한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이 봐요. 그래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대리인이에요. 나오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구체적인 직업이 나오면 은행의 출장 소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피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 받는 사람이다 그런 자이죠. 여긴 제3자로 봐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으면 얘는 그냥 갑이 직접 한 걸로 보고, 피용자가 사기 강박했으면 걔는 그냥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알았든지 여부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이러고 이거 하고요. 하나가 더 있죠. 이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했대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의사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됐다. 그럼 의사 없이 표시만 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는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하고 관련된 판례들 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문제 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씩 볼 거고요.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이거 가족법상 제도에는 신분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분행위에 적용하지 않겠다.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로 확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행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했죠. 공법상 행위에도 요거 가끔 적용한다, 그래서 유효로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행위는 언제나 유효로 확정해 놓습니다. 이때 이 공법행위가 사례로 나오면 소송행위 아니면 행정행위겠죠. 소송행위 아니면 행정행위로 나오는데, 이 행정행위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공무원 개인의 공법상 행위, 이걸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이것도 표시한 대로 무조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가끔가다 단체적 거래 행위다 또는 정형적 거래 행위다 라고도 말이 나오는데, 단체적 거래 행위는 주식인수청약, 정형적 거래 행위는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인데, 여기에도 적용하지 않는 데입니다. 여기도 적용하지 않고 이것도 언제나 유효로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공통점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3자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 제3자 선의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제3자가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자, 필요한 설명은 다 했고 판례가 나오면 판례에 대한 설명만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쭉 풀겠습니다. 2번에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에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진위가 절대적이다, 의사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비진위 표시는 무효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원래는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게 적용이 돼야 되죠. 지금 바로 그게 답이네요. 통종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고요. 착오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죠? 저 앞에. 그 다음에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설명 다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진의 아닌 의사 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자 여기는 이제 판례를 또 봐야 되죠. 판례가 몇 개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를 응용한 사례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예요. 무효.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무효다. 대리행위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한 사람이고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모두 다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대리행위는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해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빼놓고 모든 건 다 대리인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럼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건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했을 때 그때만 본인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법률행위 위임함에 있어서 그래요. 대리행위는 모든 걸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원칙이 무조건 다 거의 다 대리인 표준이에요. 대리인이 의사도 결정을 하고 대리인이 표시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대리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행위했을 때 이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만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효가 된 경우죠.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5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둘이 통정했다는 얘기는 짜고 했다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합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는 3번에 있는 1번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그거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자가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도 잘 바뀌어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증여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진심 본심이었어요. 하지만 이래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판단했으면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자, 그래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회사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이러한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대한 퇴직의 효과는 효력이 없다. 자, 그거예요. 회사의 강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비진의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가 강요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가 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 사직서 제출행위 있잖아요.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행위, 여기엔 또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인수청약처럼 대량적 단체적 거래 행위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비진의 표시와 관련돼서 어려운 판례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런 정도인데,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교직원의 금원 차용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사례 문제로 가끔 등장하는 거니까 학교법인이 있어요.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학교가 교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은행에다가, 거래은행이겠죠, 얘기해놨으니까 니들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와라, 그런 얘기예요. 사립학교는 원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대출 받을 수 없거든요. 대출 받아와라. 그럼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쪽으로 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령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꿍꿍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때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강요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를 거절하게 되면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해고되는 등의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면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지 못해서나마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송금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하네요 라고 하는 걸 은행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은행 직원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학교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학교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부도가 아니라 학교가 설립허가가 취소돼 버렸어요. 이게 교직원들한테 빌려온 돈 이거 다 갚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때 이 교직원들이 나는 대출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서 강요에 의해서 대출받았고 또 은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비진의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했던 건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비진의에서 얘기하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랬던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으면 이건 비진의 표시가 아니고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은행 지점장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 대리권 남용에 준용하겠다고 해요. 이 107조는 나중에 가면 대리권 남용에 준용한다라고 해서 이건 대리 쪽에서 한번 볼게요. 대리권 남용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대리 쪽에서 가겠습니다.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는 표시와 진의가 다르다는 사실 및 상대방의 악의 내지는 과실을 입증해야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래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 이거하고 똑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 통정호의 표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이 되고 비진의 표시에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당연히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일 경우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냥 표시한 대로 유효지만 통정호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할 수가 없죠. 둘이 통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통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다. 그렇죠. 비진의 표시는 유효가 되려면 이거 묻고 있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다라고 하는 거고, 사직의 의사 없이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 제출한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고 회사가 강요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또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상대방이,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싹 다요. 칠판에 써 있는 내용하고 판례 내용 조금 더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은 이제 통정호의 표시예요. 둘이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다.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고,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이거네요. 둘이 짜고서 가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등기만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팔아먹었대죠. 네, 제3자. 자, 이때 갑은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 무효니까.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의 의무는 없어요.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병은 이미 저 발문의 두 번째 줄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즉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의 제3자에게는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자기가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보세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3자 선의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추정이 된다. 제3자 선의는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제3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군가 이 사람이 악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고 싶으면 갑이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병은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였죠. 네, 요거 또 답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 8번 문제입니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이를 아는 경우의 문제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착오와는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허위 표시는 쌍방이 모두 알고 합의까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착오와 구별이 된다. 허위 표시 당사자가는 언제나 무효죠.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허위 표시는 가장행위 또는 은닉행위라고도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무효이다라고 하는데, 허위 표시는 가장행위라고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은닉행위는 아니죠. 은닉행위는 허위 표시와 조금 달랐습니다. 요게 은닉행위였고요. 요게 허위 표시였습니다. 가장매매 또는 가장행위, 은닉행위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무효가 돼야 되고요. 또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이다 라고 하는 건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자기 채권자 A가 강제 집행할까 봐, 채권자 A가 있는데 A가 여기다가 강제 집행할까 봐 강제 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이렇게 놨답니다. 이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채권자는 둘 사이의 계약을 취소해버립니다. 이 취소권이 채권자의 취소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취소한다라고 해서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재판상 판결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중 통정호의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여기서 따질 때 거의 통정호의 표시 쪽에서 제3자 따지는 게 많이 나오죠. 제3자 따질 때는요, 일단은 둘이 통정호의 표시를 먼저 했어야 돼요.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진짜 매매한 것이 아니라 가장 행위를 통해서, 여기서 가장 행위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요, 임대차가 될 수도 있고요,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죠. 뭐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뭐든지 가능해서 여기는 매매를 할게요. 매매해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죠.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고 등기도 무효 등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에 등기가 말소가 됐죠. 등기가 말소가 됐어도 소유권은 그대로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3자 병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다는 얘기는 이거 가지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가장행위가 없었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3자는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매매였으면 얘는 소유권을 가진 것 같지만, 이게 매매였으면 얘는 대금 채권을 받을 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대금 채권을 또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럼 여기도 똑같죠. 허위 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잖아요. 요건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장 양수인은 매수인 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 부동산을 다시 샀답니다.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얘가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가 됐든 저당권이 됐든 저당권이니까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경락을 받든 또는 뭐 기타 얘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든 압류, 가압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부동산 경락받은 자, 그 다음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의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는 그냥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채권, 이 물건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조치, 이걸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어야 되는데 이걸 기초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그냥 일반 채권자라고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채권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당할 것에 대비해서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그런데 등기 명의인이 된 을이 이것을 기화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답니다. 아,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자, 제3자가 가장 매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치르겠다, 악이란 얘기죠. 그럼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됐으면 제3자가 가장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 당시에는 선의였다 그런 얘기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기분 나쁘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는 선의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하면 유효가 되는 거고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또 무효로서 되돌려 받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자, 요거는 틀렸네요.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해서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갑 부동산 위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악의의 제3자에게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가장 매매일지라도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제3자가 선이면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또 5번에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라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 제3자가 선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은 선악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언폐물이 되고 여기는 여기가 언폐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1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로 하고요. 12번,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습니다. 을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병은 선이네요 일단,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무효죠. 갑은 을에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있고 무효등기 말소 청구 절차를 줄이는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병의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일지라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3자 병은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결국은 이건 배임행위잖아요. 그죠? 배임행위니까 병이 소유권 주장해버리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이라도 내놔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매매대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차고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